안녕하세요. 아랫집 할머니께서 메리골드 꽃 모종을 주셔서 심었는데 어느새 꽃을 피웠네요. 이 꽃으로 메리골드 꽃차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메리골드 꽃의 꽃받침을 잘라줍니다. 메리골드 꽃은 필 때부터 꽃잎으로 피어납니다. 이렇게 꽃의 수술이 올라온 거는 활짝 핀 꽃이고요.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꽃의 수술은 아래로 내려가 있답니다. 살창하겠습니다. 앞뒤로 뒤집어가며 골고루 잘 익혀줍니다. 그래야 맛있는 차가 됩니다. 이때 잘 익혀주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잘 덮어도 맛있는 차가 될 수 없습니다. 유념해줍니다. 유념이란 꽃잎과 꽃잎끼리 상처를 내주는 걸 말하는데요. 꽃 하나하나 유념을 하는 게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맛있는 차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뒤집어가며 살청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꽃받침이 큰 꽃은 한쪽만 익을 수 있으니 하나하나 뒤집어 골고루 익혀줍니다. 덮음으로 들어갑니다. 온도는 1단으로 합니다. 볶음과 식힘을 반복합니다. 볶음과 식힘을 6번 반복했습니다. 이제 볶음을 F점에서 덮어줍니다. 덮음과 식힘을 2번 반복했습니다. 9중9포라고 했지요. 9번 찌고 9번 식혀서 만든 차가 가장 맛있는 차가 된다고 합니다.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봅니다. 마지막 덧금입니다. 덧금을 끝냈습니다. 잠재우기 들어갑니다. 찜기 위에 면보 올리고 면보 위에 꽃을 올려놓습니다. 뚜껑을 닫고 F점 온도에서 1시간 동안 그대로 둡니다. 수분 체크합니다. 수분 체크는 1단에서부터 하는데요. 수분이 올라오면 닦아내고 닦아내고를 반복합니다. 1단에서 수분이 올라오지 않으면 2단으로 올려서 수분을 닦아내고 10분 동안 수분이 올라오지 않으면 수분 체크 마무리합니다. 오늘 만든 메리거즈 꽃차입니다.